캠핑 갈까? It's so easy to se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arve your name next to mine on that big old tree. It's how you want it to be. You bring me things from the store and put it at my front door. I've lost count of the times this has happened before. Not that I'm keeping score, 'cause I do the same for you, just like I'm supposed to do. I'm yours, you're mine. If you ever feeling blue, rest assured I've been there too. We just pick up where we left off, then we toe the line. That's fine.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선지입니다. 인사가 늦었죠. 여기 도착하고 강의 산책 먼저 시키느라 좀 늦었어요. 저 혼자 있어가지고 캠장님이 강의 오늘은 풀어놔도 된다고 하셔서 목줄 없이 산책하고 왔어요. 다 먹었니? 제가 저번 캠핑 때 우중 캠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편백나무가 너무 빽빽해가지고 해가 안 들어가지고 텐트가 덜 말랐어요. 그래서 오늘 텐트도 말릴 겸 왔습니다. 나 금방 할게요. 보셨어요? 장갑 같구만. 네. 네네네. 지금 졸려가지고 내려오세요. 흰색 매트만 깔고 잤었거든요. 근데 너무 배기는 거예요. 분명 작년까지는 그렇게 배기진 않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번 캠핑 때 잠을 잘 못 잤어요. 이제 데크에서도 자축 매트를 깔아야겠어요. 강아지 올라가, 올라가. 앉아, 앉아. 너 졸리구나. 우리 강이 낮잠 시간이구나. 에이, 차차차. 나 폭신하게 해줄게. 들어와.
전선 빼는 구멍으로 빼고 싶어서 다시 수거해 왔어요. 오늘은 뭔가 완벽하게 캠핑을 하고 싶어. 됐고, 이거 빼서? 아닌데? 아, 이거를 풀어야 되구나. 이거, 저거, 뭐냐? 이거 뭐죠? 저거? 전기선? 이거 동그란 거는 밖에 놔두고, 전기장판 코드랑 그런 것만 여기로 뺐으면 됐는데, 와. 이제 깨달았네. 이제 깨달았어.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전혀 덥지 않네요. 지금 날이 선선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쪽에 모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기가 없어요. 저는 이거 여름에 쓰려고 사놨어. 벌이 있어. 여름에 쓰려고 사놨던 거라 그냥 모기향 피울게요. 오, 어떻게 모기 물렸어. 모기가 있긴 있구나. 잠시만요. 모기 패치인데 맨살 부근에 있는 옷 같은 데다가 붙이면 된대. 여름 되기 전에 마지막 영상 찍은 거에서 모기에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지인분께서 선물로 사주셨어요. 이거랑 팔찌랑 해가지고 사주셨어.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캠핑용품점 가가지고 스트레치 코드 사려다가 반해가지고 사왔거든요. 손잡이가 분리되는데 손잡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서 뜯으려고 집에서 안 뜯었어요. 새 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거 뚜껑까지 세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면이 느리게 찍히는 것 같지? 오늘은 직접 밥을 해 먹으려고 쌀이랑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왔어요. 약간 보글보글 끓으면 센 불로 물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젓다가 물이 사라지면 약불로 한 10분 정도 더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10분 핸드폰. 지금이 42분. 52분까지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열면 안 된대요. 이거 구멍이 있어도 되나? 구멍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냄비 안 씻었다. 안 익었는데? 제가 불을 너무 약하게 했나봐요. 아닌가? 구멍 때문인가? 물이 적나?
여기까지 아픈 줄 알았네. 응? 앉아. 뻔 아까 먹었잖아. 아까 먹었잖아. 잘 된 것 같아. 근데 아래가 누룽지에 돼 있어요. 원래 그런가? 냄비 바닥에? 아직도 약간 탄 같긴 한데 그냥 먹을게요. 지금 벌써 7시가 됐거든요. 몇 시부터 밥을 준비했지? 여기 계곡 사이트가 있는데 계곡물 소리가 여기서도 들려요. 매운맛인데 너무 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매운 거 오랜만에 먹어요. 약간 눈물 나오려고 해요. 국물은 도저히 못 먹겠어요. 너무 매워. 지금 식도가 너무 뜨거워요. 보통 인터넷으로 매운맛 식혀도 그렇게 막 맵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건 진짜 매워요. 청양고추를 넣어서 그런가? 이거 장갑도 샀어요. 겁나 두꺼워요. 원래 이 얇은 거 썼거든요. 강이 왔어? 나오고 싶어? 나오고 싶었어? 앉아. 앉아. 이쁘니. 이쁘니. 나 고구마 해줄게. 잡고 있니? 잡고 있어, 강아지? 고구마 해줄게. 거야?
오셨어요? 올 거야? 강희 씨 오셨어요. 귀여워, 사랑둥이네. 우리 이쁜이 간식 다 찾아 먹었어? 너무 귀여워.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앞에 보기 싫어? 괜찮아. 제가 4월달에 마시멜로를 한번 먹어봤었는데, 마시멜로를 먹을 때 겉을 굽고 바삭해 같은 데를 먹은 다음에 또 굽고 먹고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만 굽고 먹어가지고 그때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 그냥 달기만 하고. 제가 단 걸 사실 잘 안 먹어. 불멍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물이 끓었어요. 아, 어지러워. 자고 올게. 자고 있어, 가만히. 일어나야지. 다시 자. 기분 좋구나. 응. 기분 좋아, 우리 강아지. 간식! 간식! 이거 먹어.
자고 올게요.